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그 질문 들어온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질문의 내용을 보면 요겁니다. 디스크처럼 생긴 이런 원형의 판이 면이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접히는, 예, 이것도 순차적으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접히는 거, 예,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으신 게 요런 방법 같은데요. 예, 요거는 뭐 많이 알려진 튜토리얼입니다. 예, 요게 그 헤드폰 만들어지는 거기에 사용된 테크닉인데, 요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런데 요게 제 생각에 모 그래프를 좀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예, 좀 이해를 좀덜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보시면, 이 튜토리얼 보시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 작업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단순히 지금 요렇게, 예, 밖에 면부터 안쪽으로 차근차근히 접혀가는 요 정도라면 그냥 단순한, 아주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이 방법은 이미 튜토리얼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 예, 이 방법 말고 아주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그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수정하기도 좋고, 물론 수작업입니다만은, 예, 편하실 겁니다, 그게. 예, 얘를 가지고 뭐 사이즈나 20 정도만 할게요. 자, 먼저 얘를 에디터블 시키고요. 축을, 예, 축을 바꿔놓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모일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축을 이쪽으로 몰면 이쪽이 그 디스크의 안쪽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몰아놓으면, 예, 이쪽이, 이쪽 방향이 디스크의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쪽으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셋시켜서 이렇게 중앙으로 갖고 올게요. 월드의 중앙입니다, 여기가. 자, 뭐 이게 이제 몇개 필요할 거냐 이거죠. 디스크가 몇 개로 이루어졌냐. 세그먼트 바깥쪽이. 그래서 원하는 만큼 복제 뜨시면 돼요. 뭐, 차일드로 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일부러. 그래야 작업하기가 편해요. 뭐 다섯 개 정도만 해보죠. 그래서 얘를 뭐 정확하게 붙여서 이동을 좀 시킬게요. 지축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이렇게 그 둘레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그런 디스크를 만들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오브젝트는 제가 이쪽으로 축을 몰아놨기 때문에 이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야지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원판의 안쪽이니까 이쪽을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튜토리얼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저도 테이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예, 방향 같은 거잘 맞추시고요. 그래서 요두 개를 Alt G로 묶어야죠. 예, 그래서 테이퍼 피트 시키고요. 얘를 뭐, 예, 커브리스는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빼버리고요. 그래서 요쪽을 뾰족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널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널의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으로, 그렇죠, 여기 클론으로 복제를 뜨면 원형으로, 예, 그러면 간단하게 디스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원판을 개수 쭉 조절하시고요. 자, 이때 이제 개수 조절할 때 보시면 요게 뭐좀 겹치거나 혹은 뭐 부족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딱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다섯 개만 했기 때문에, 얘를 뭐 여섯 개에 따라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클로너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조금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예,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 정확하게 딱 맞게끔. 요렇게 해서 맞추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사이즈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다면 뭐 사실 작업은 끝났다고 보셔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다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그죠? 원하는 대로 뭐 얘를 회전을 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로테이션 들어가서 얘를 조절하시면 되죠. 예,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접히는.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얘를 뭐 180도 돌리면 완전히, 예, 돌릴 수도 있고, 이때 이제 얘가 이만큼 돌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CTI 움직여가면서 키를 잡겠죠. 얘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식도 따라올 거고, 그죠? 얘도 돌리면 따라올 거고요. 자, 이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면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겹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서, 예, 분리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스케일 같은 경우 스케일은 XY를 동시에 조절해도 되고요. 근데 동시에 조절하면 좀안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혹시라도 동시에 조절하면 이쪽 면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면 좀 보기 안 좋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그냥 지축만 줄이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하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을. 얘가 이제 접히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예. 얘가 접히는 동안, 두 번째 부모가 접히는 동안. 그러고 마찬가지 얘도 나중에 사라지면 되는 거고요. 왜냐, 얘가 접히는 동안. 이렇게 접히는 동안 얘는 사라질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 시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질문하신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마 가장 쉽고 편하실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방법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렇지만 질문해 주신 거 정도라면 예, 요런 단순한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요 방법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예, 좋으실 것 같아요.